자,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찌더모아라는 분인데, 만 33세 남자고, 네. 중소기업 직장인이시고, 맞벌이가 600만 원이네요. 좋죠. 실수령 600만 원. 실수령. 근데 월 저축액은 26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적다고 보면 적은 거지만, 또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소득에 비해서 네. 자녀도 없는데, 아, 그래서 자녀가. 자녀가 없어요. 600에서 반도 못 모은다? 그게 아. 너무, 그럴 수 있네요. 네, 2월에 너무. 결혼했는데 아내도 네. 32살이고 성공한 분들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7에서 90% 이상 저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70% 저축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될까? 저희 지출 내역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7, 80%를 저축할 수 있는지 혹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뭔지 뼈 때리는 조언과 팩폭을 부탁드립니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가 신용대출 상환 금액이 크다? 네, 대출이 크다. 어, 그래요? 대출이 신용대출 커서 상환이 그뭐 원금을 뭐 갚아서 그런 건가요? 원금을 갚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목돈을 아. 받아가지고 2년 상환으로 해서 한 네. 달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다. 그 네. 이 상황에서 아마 이런 것들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대출 먼저냐 저축 먼저냐.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뭐 흔하게는 그럴 수 있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 갚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저도 그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갚았는데, 네. 아 이게 짜불짜불 나가는 이 대출을 먼저 확 갚아버리고 저축을 하는 게 맞을지,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신용대출은 이자도 높고 나가는 금액 큰데 이거 집중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맞을지, 같이 하는 게 맞을지, 뭐 돈부터 모으는 게 맞을지,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원금 갚는 거 있잖아요. 예. 원금을 갚는 거는 저축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사실 대부분이. 나중에 갚을 거를 지금 갚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축 주택담보대출도 특히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건 원금은 저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예. 네. 되는데, 그 빚이 왜 생겼느냐. 만약에 뭐 아. 냉장고를 샀는데 뭐 신용대출 받고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신용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축으로 보기 뭐 그럴 수도 어렵거든요. 있죠. 미리 땡겨 쓴 그렇죠. 거니까 그건 맞긴 모으고 맞죠. 썼어야 되는 걸 이제 순서를 바꾼 건데, 네. 이게 뭐 자산으로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냐는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냐? 한달 생활비가 50만 원? 이상하잖아요, 지금. 둘이서 쓰는데 50밖에 안 쓰는데 저축이 저밖에 안 된다. 아, 그럼 나머지가 어디 갔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답답하시니까 보내주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 차가 조금 좀뭐차 비용이 좀 있는데 나가나 차량에 대한 보네요. 비용. 근데 그 차량에 대한 비용도 크지는 않아요. 아, 이따 뭐 그래요? 뒤에서 나올 텐데. 3천만 원 모으면 먹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부인남 채널 구독자시니까. 저기서 네. 코인 투자하시진 네. 네. 자산이 그냥 7,766만 원인데 않겠죠. 네. 본인이 주식을 이제 45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옆에 500쓴 거는 이제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원금이었습니다. 선방하셨네. 네.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원금이었는데 저 정도. 아내분도 요즘엔 같이 근데 빠졌네요. 진짜 10% 빠진 게 선방 정도이니. 10%면은 엄청 선방한 거 아닌가 지금? 주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분한테 네. 지금 이 정도만 했다는 거는 좋게 선방하셨습니다. 아, 네. 코인이 근데 코인이 코인이 4,400이 2,400이 됐네요. 2,400 야, 거의 반토막. 코인은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이게 근데 네. 이분이 투자하신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2월에 2월에 4,400을 코인을 아버지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러신 분인가 봐요. 야, 그래서 아버지가 코인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쉽지 텐데 않죠. 나이가 거의 5, 60대이실 텐데 충분히 야. 60대 정도 되셨을 텐데 현금으로 주시지 이거를 코인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잘 된다. 아. 근데 2월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인이 폭락하기 전이잖아요. 루나 사태 나기 전이었고. 작년부터 빠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살살 조정했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아, 건 루나 그 뒤로 사태 내리 터지고 나서. 꽂았구나. 네. 어쨌든 뭐 결혼 선물이니까 네. 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IRP랑 연금저축에 316만 원. 네. 이거 이게 IRP? 네. 아마 세액공제용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뭐 낮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뭐 소득공제 혜택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게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 문제는 소득공제를 그냥 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액공제 받은 만큼 네. 돈은 못 써요, 저거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아주 미래에 나한테 돈을 보내놓는 조건으로 그렇죠. 세액을 좀 깎아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너무 그냥 미래로 보내놓는 예, 거니까. 저기 연금 저축 네 글자인데 연금에 훨씬 더큰 비중을 가져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노인 때 받는 돈. 예, 이 돈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묻어놓는 거니까 해약하게 되면 내가 받았었던 세액공제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저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소득이 좀 됐을 때, 와, 이거 세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할 정도면
그러면 그거 절감할 목적으로 1분 하시되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막 30만 원 저거 풀로 받고 하는 건 다른 걸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녀볼 때 저는 연말정산 때 맨날 토해냈거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한 번 받았을 때가 우리 애 나올 때. 맞아요. 의료비. 받을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 뱉어냈는데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것들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연금 뭐 펀드 뭐 이런 것들 막 해야 되는데 저게 소득이 높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안 높으니까 안 그때는. 높을 때 하면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모순이에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차고 넘치면 이걸 넣어도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쓸 돈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넣어도 그러면 저걸로 절세 효과 엄청나게 일으키고 나머지 돈을 투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돈이 전부이신 분들은 IRP나 연금축에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묶여버려서 못 쓰는 돈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지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봉이 한 2억 넘어가는 분들 세율이 워낙 세니까 그쵸. 여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저도 사회초년생들 뭐 연봉 3천인 분들이 뭐 세금 뭐 십몇 프로인데 그거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그리고 토해내도 많이 안 토해내잖아요. 무슨 뭐 토해내려고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데 560만 원 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러지 않죠. 사실 몇십만 원 아껴보려고 내 돈이 딱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청약에 많이 넣으셨네. 청약을 이게 합쳐가지고 남편분이 670, 아내분이 430. 그러니까 꾸준하게 불입은 해오셨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씩 넣어도 67개월이면 한 5년 조금 넘었고 그 정도 넣으신 거고. 문제는 뭐, 저 청약이 사실은 쓸모가 지금 없죠. 두 분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 받는 거 아니면 저 금액으로는 일반 공급도 안 되고 공공주택은 택도 없고. 민간에서의 뭐 그 정도 민영주택은 그런데 가점제가 이분들은 아예 후달리니까 안 되니까 생애 최초로 인해 가지고 뭐 저기 추첨 이런 거 노리는 거 아니면 거의 기대할 건 없다. 그렇죠. 사실 세금 혜택을 받을 게 없어가지고 IRP를 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최혜진 님이 지금 대기업 1인 가구라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그걸 슬퍼하지 마세요. 원래 내는 세금인 거야 그냥. 그거 돌려받으려고 아끼려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투자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주는 걸로 인해서 채워지는 족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묶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여유 자금이 많거나 소득이 아주 높으셔서 막 세금을 막 진짜 막 40% 45%씩만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클 수도 있는데 대기업 다녀도 사실 그렇게 세율이 높진 않거든요. 이거저거 막 깎아주고 맞아요. 하는 게 있어서 한 16% 17% 낼 거야 아마. 연봉 한 8천 9천 정도 되셔도 8,800 돼도 15% 24% 요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다. 청년 내일 채움 등 해서 1,900만 원. 요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이거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서 내가 12만 얼마 정도 내면 회사가 그만큼 더 보태주고 정부가 또 보태줘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돈 크게 마련할 수 있는 요거는 하는 게 좋은 거죠. 청년 희망적금 같이 해가지고 지금 쌓여있는 적립금액이 한 1,900 정도. 그리고 현금 한 1,000만 원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로 이제 신용대출 2,200만 원 있는데 4천에서 갚으셨네요. 원래 4천을 모았다가 저거 갚느라고 이제 한 달에 170씩 나가는 여기서 170이 나가니까 이자가 4.5%다. 따져보면 이분들 순자산은 꽤 높은 편이에요. 뭐 5,6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코인에 들어가 있거나 주식에 들어가서 저게 이제 묶인 돈이니까 그렇죠. 없는 거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연금저축 저것도 묶인 돈이고 그러니까 청약도 묶인 돈이고 그러네. 그래서 내 돈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묶인 돈이네. 다 묶인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희망적금도 다 묶여. 만기 3년 4년까지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돈을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 돈 얼마 있어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네. 1,000만 원이 전부인 주식하고. 거예요. 주식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마이너스 났지. 볼 때마다 수익률 나죠. 코인은 뭐 마이너스 50% 났지. 그러니까 아 우리 지금 어떻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한 5,500 정도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갚아 나가실 거고. 네. 저축이 26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월세 10만 원. 네. 그리고 공과금 10에서 17? 왔다 갔다. 공과금 이 정도면 둘이 사는데 적당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여름 겨울 따져 보면은 편차가 있으니까 저 정도면 뭐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통신비 인터넷 3.8 원래 이 정도인가요? 아, 저거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요금은 잘 비교를 못 하잖아요. 패키지로 먹다 보니까 우리 집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만 원, 2만 원대. 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터넷은 계속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계속 갈아타지 않으면 바보예요. 이거는 그런데 약정이 되게 구리게 되어 있는 게 보통 2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약정을 안 걸면 할인율이 되게 낮고 따져보면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사람들이 안 갈아타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을 해놓는 거야. 요금제를.
그러니까 일부러 갈아탈 거를 가정하고 비싸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갈아타면 바보군요. 바보인 거예요. 아, 그러고 이거 좀 느낌이 세네요. 어.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38,000원은 완전 빠른 인터넷 아니에요. 초광속 옛날에 뭐 쓰는 무슨 전용선이야. 유승준이 선전하던 ADSL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식비가 50만 원. 저거는 좀 저렴한 편이죠. 왜냐면 맞벌이 가구에서 식비가 저 정도 나간다는 거면 거의 네. 뭐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아. 왜냐면 대부분 이제 누가 밥을 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네네. 사 먹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녁에 와서 배달 시켜 먹고 주말에는 시켜 먹고 이러면 식비 뭐 100만 원까지 가는 건 우습습니다. 월세 1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시네요. 아, 저게 임대 아파트예요. 아,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예요. 야,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세이브가 되긴 세이브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독특한 점이 저겁니다. 이 임대 아파트가 누구가 계약자로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원래 아드님과 같이 사연 주신 분과 같이 살려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네. 임대 아파트를. 근데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집 마련이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나가시고 오피스텔로. 아. 그리고 이 둘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6,000만 원 정도가 보증금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메꾸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럼 저런 사실은 그러면 빚이 아니라 자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저건 자산이에요. 뭐 저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들은 260에다가 플러스 170을 170이에요. 더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이미 70% 달성.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 느끼기,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이 안 모여. 네. 통장에는 안 모이지. 네.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아. 실제로는 네. 뒤지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 네. 아니 무슨 신용대출 4천이나 땡겨가지고 이렇게 받고 계시지? 그러네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아버님은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살아라라고 해줬잖아요. 네. 그래도 되나요? 우선 아버지 명의의 아들이 살아도 되나요? 근데 이게 공공임대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주택에 공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계약자는 사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호구조사 하진 않으니까 해요? 네.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래도 되나? 이게? 아니요.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따로 해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이게 아마 뭐 민영 임대주택이나 민영? 그렇게 싸지 근데 10만 원이면 공공 그러게, 아닐까요? 그러게. 그래서 뭐 전입신고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같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왠지.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네.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 원래 아버지가 사셔야 되는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집을 좀 얻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좀 집중적으로 모으려는 근데 네. 일제 고민이 그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 그렇지만 이런 고민들 아마 신혼부부들 하실 텐데 첫 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근데 이분들도 빌라 썩음썩음한 것도 상관없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문제는 주변이 너무 비싸더라. 아, 이분들이 지금 사는 지역대가 화성동탄 이쪽이었나 보네. 네, 그쪽이었어요. 그쪽에 좀 싼 집 좀 있을 텐데. 근데 편차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잖아요. 보증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으로 보증금을 다 네. 밀어넣을 것이냐. 네, 네, 네. 아니면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집을 새로 사는 게 맞을 것이냐. 그 판단에 대해서 아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금 공공임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싸죠. 그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월세 10만 원이라는 거에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사는 거는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근데 이제 어차피 집을 살려면 어느 정도 또 돈도 있으시고 해야 되니까 예. 소득 대비 지금 자산이 좀 적으신 편이니까 아직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이제 2월인데 뭐. 네. 다만 이제 아버지네 집에 내가 이제 대신 들어와서 사니까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고 아마 아버지는 일반 월세를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낼 걸 아버지가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갚는 동안은 좀 기다렸다가 모아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은 좀 드네요. 일단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저 부분이라서 네. 저것만 없어지면 부담은 없고 이제 저축으로 돌리는 게 1번 같아서 일단 생각은 그래 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다 치환을 해버리고 그럼 이자만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네. 신용대출을 아예 두 가지 이제 선택지는 있는 거죠. 하지만 네. 저게 비효율적이긴 해요. 저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지금 네.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목돈을 만약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갚으면은 보증금으로 쌓여서 못 쓰는 돈이 되긴 하는데 네.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면은 나중에 뚫어도 되잖아요. 저거는 만약에 투자를 어딘가 하고 싶다거나 네. 이 보증금을 지금 못 빼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저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네. 저렇게 선택지를 드리긴 했으나 저럴 필요는 없다는 거. 나갈 때 아버지가 그 보증금 중에 이게 4천 대출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빼주시겠다.
빼준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그냥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확보한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자산은 아까 손해본 것들 이런 거 다 빼고 한 5천 정도. 5, 6천 정도. 네, 5천 정도의 그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 대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3% 이율로. 네네. 그 정도도 된다고 하니까 최대 7천만 원까지. 네. 아, 1.8%네요. 네. 그럼 만약에 7천만 원까지 받게 되면 한 달 이자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야, 1.8%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는 게 좋겠죠.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이제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혹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아, 빨리 받아야 되는군요. 지나면은 안 돼요. 네, 지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런 게 있었어? 그래서 꽁으로 나는 지금 전세 자금 모아 놓은 거 한 1억을 그냥 밀어 넣었는데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런 게 정책적으로 싸게 해주는 건 일단 네. 받아놓고 굴리는 게 유리하죠.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그거예요. 보증금을 저렇게 높여놓고 높여서 월세를 낮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요즘은 워낙 비싸니까.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묶이는 돈이 많을수록 그렇죠.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투자했다가 다 까먹었지 않냐. 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월세라도 아끼면서 확실하게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인 거죠. 네. 투자를 안 할 거라면은 지금 후자 말씀이 맞고 네. 투자를 할 거라면 사실 저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저거 집 사면은 회수됩니다. 그냥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아마 회수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놓고 내 돈 세이브 해놓은 거 이걸로 집 사야지 하면 네. 다 누구든 그렇게 하죠. 이걸로 주식 사는 건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고. 웃겨요. 그러니까. 코인 주식 사는 부동산 투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니까 네. 그런 건 하여간 다 막아놨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받는 순간 그래서 말씀하신 그 투자 공격수는 될 수가 없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라는 네, 거. 네, 네. 근데 그걸 그럼 안 하려면 보증금 싸고 월세도 싼 쪽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저런 임대 아파트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구할 수 있는 곳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뭐랄까 네. 좀 우리 부부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뭐냐면은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두 명이서 모은 건 얼마 안 돼요. 요거 그리고 이제 코인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 아버지 주신 거고 뭐 요 정도죠. 요 정도 모은 거죠. 그러면은. 요거에 한 천만 원에 이렇게 하면 한 4천 정도 있고 여기서 네. 신용대출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천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2, 3천 정도 있으신 거면 34살, 32살이시면 많은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많진 않아요. 이분 나이가 32, 35이었나? 35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부부면은 초중반의 맞네요. 부부면 지금 자금 자체가 적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뭐 우리가 그래도 결혼했는데 좀 주거 환경 좀 따지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놨었어야 됐는데 그거 지나고 난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챙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아직 결혼 안 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취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좀 모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상황 유지하고 아버님께는 죄송스럽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버지 저희가 이때까지는 집을 빼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려놓고 왜냐하면 아버님 입장에서도 쟤네가 언제 나가려나 나는 한 1년만 살 줄 알았는데 그치. 안 나가 그치. 그 기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고선을 맞춰놔야 아버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실 거고 두 분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돈 바짝 잘 모으는 게 다른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네. 뭐 중요해요.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다만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1, 2만 원 정도이긴 한데 그런 걸로는 지금 뭐 문제가 맞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축을 지금 잘하고 있다. 대출 원금 갚고 있는 거를 저축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 뭐 답답한 거지 잘하고 계시는 거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저축을 좀 못했으니까 70%가 아니라 80% 저축해보자 네. 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더 용돈을 뭐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보자.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이제 호구 멍청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호구였고 멍청이였다라고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 35세 여자고요. 건강식품 판매직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있고 소득이 한 300에서 33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수령인 거죠? 네, 실수령이요. 이 정도면 뭐 낮으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네. 근데 저축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대 후반 서울에서 혼자 옥탑에 살고 있습니다. 전 닉네임처럼 저는 정말 호구 멍청이 인생을 살았고 너무 한심하게 살아서 사연을 올리 되었어요. 13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만 19살이니까 이제 20살 냈을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네. 20대 초반에는 어머니 사망 전 쓰신 사채에 시달렸고 가족이 없어가지고 친척 어른한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나가셨군요. 네. 그러다가 친척이 재무설계사였는데 아하 보험설계사 제 부모님 네. 병력 때문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보험을 가입하라고 설득할 때마다 겁이 많은 저는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워져서 수억의 빚이 지게 되자 제 인생 첫 대출로 카드사 대출을 받아서 천만 원을 드렸어요. 내가 힘드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그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준 거죠. 네. 왜냐면은 뭐 아버지는 나가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친척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가족이라고 혼자 생각하니까. 딱 이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챙겨줬는데 예. 사실 먹고 자고 하는 거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그분이 빚을 못 갚고 연체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이 4천만 원 정도. 저걸 다 드린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분 사업하고 힘들고 그럴 때. 아, 그러니까 보험을 하시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그렇죠. 생활비도 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카드론으로. 이분이 와. 돈이 사실은 사회초년생이니까 빌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도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카드론 빌리기 시작해서 카드론을 처음에 딱 쓰니까 신용점수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이 20% 육박했으니까 4천을 저만큼. 야, 그러면 4천에 20%면 800만 원씩 한 대 70만씩 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사회 초년생 뭐 아주 어린 나이인데 멘탈 그렇죠. 나갔지만 월 20씩 나눠 갚기 시작해 가지고 6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20대부터 일을 했는데 수입이 적었다고 하셨는데 20대부터 일을 하셨는데 1년 동안은 월급 70만 원 받는 곳에서 일을 했대. 거기도 진짜 악덕한 곳이죠. 어떻게 월급 70 주고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집이 원래부터 좀 어렵고 그러셨으니까 아예 어떤 공부나 그쵸. 이런 것도 못 하고 네.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완전히 다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을 끊었습니다. 네. 네. 저 대출금이나 뭐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우울증을 앓을 정도였대요. 사연 주신 분이. 그런데 이게 좀 공감도 되는 게 나이 20에 말 그대로 뭐 고아같이 느껴졌을 텐데 그렇죠. 기댈 때는 친척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믿고 의지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놓고 자녀들 차 사주고 아. 결혼시켜주고 그래서 빼먹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는 그래도 아이들 이제 결혼은 시켜야 되니까 네. 사촌 동생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사촌 형이었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나이든 모르니까.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나중에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혀 없는. 그럴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도 있었는데 그 유산도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써라. 아, 상속 포기를 써라. 네. 왜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너를 키워줘서 이게 아니라 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세니까 내가 받을게. 속였구나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척 현재 등불까지 다 나눠가지고 이분한테는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대출을 떠안기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네.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 때 하는 말씀이 그럼 너 지금 보험 가입된 거 수익자를 나로 돌려라. 혹시나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요? 네. 야.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완전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보험을 빚져가지고 가입해줬는데 그 수익자도 나한테 돌려놔. 네. 그러면 너 죽으면 내가 받게.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아. 아버지를 그때부터 부양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척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진짜 내 아빠를 찾아가는 거구나. 여기 있으면 아빠를 찾아간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는 혼자 막노동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는데. 네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악화돼서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의 빨대가 없네. 아, 저는 네, 건강이 악화된 채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연락 없다가 하필 빚이 4천 그 생긴 그 시점에 빚 갚기 시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이제 뭐 치매 이런 증상도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네. 그 친척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이제 진짜 내 피부치가 왔으니까 왔죠. 그래도 아빠인데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고 사고를 몇 번 치셔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또 소위 말하는 깽값을 물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벅찹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변에 참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라고 해서
딸이든 아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은 아버지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아버지인가 싶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네.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양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같이 사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유가 있어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남이에요. 그러겠죠. 뭐.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이혼하신 아버지라서 기억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기억은 가정폭력.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만 남아있는 아. 상태에서 아버지니까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하고 계신. 그러니까 왜 또 이런 분들이 또 착해 또. 그러니까. 아유, 참. 여기 그 친척이라는 분한테는 나를 어떻게 내 가족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빚져가지고 갖다 드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또 드리고 그런데 술 먹고 사고 치셔가지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40을 가까워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시니까. 근데 아직도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월세방도 부담하고 있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어서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가을에 완제 후 아직 신용회복이 되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불가능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 12시간 정도 주 5일 일하는데 식사 제공이 안 돼서 외식비도 많이 들고 뭐 장봐서 해먹지 않는 편이에요. 술은 주 5회를 먹고 자요. 네. 본인이? 네. 본인이. 아, 술 없이는 못 자는구나. 전 이게 안타까워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답니다. 이분의 건강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랑 따로 사는데 거기에 배달을 쏴주는 건가요? 네. 왜? 굶으시니까. 그래요? 아, 치매 증상이 심하시니까. 심하지도 않아요. 그 심해지고 있던데 가끔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여쭤봤더니 그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면 약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아. 일상생활에서 저런 거 건망증 정도로 하기엔 너무 심한. 가스불을 안 끄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사람 알아보는 건 다 알아보시고요. 아, 5등급 그래요? 정도면 뭐 약 드시고 하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른 증상들도 막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치매 말고도 당뇨도 심하시고, 뭐 허리 뭐 이런 협착증도 있고, 뭐 이런 고혈압도 있고 이래하셔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입원하시는데 그 병원에 그냥 계속 계시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문제는 그 병원에서도 옆에 환자랑 다투시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가거나. 근데 1인실 아니 비용이 저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네. 그냥 딸인 건 맞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 걸 다 책임져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병원 가서 막 싸웠어. 그래서 막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물론 맞은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네. 뭐 그거는 뭐 딸의 잘못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왜 물어줘야 되냐 이거지. 물어줄 필요도 없는데 이분이 보호자가 돼버린 거예요. 보호자가 된 거예요? 누구야 사고를 쳤어요. 막 그러면 옆에 와서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누군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냥 아예 끊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연을 끊으시는 게 맞다. 아버지긴 하지만 누구도 이분한테 손가락질 하실 분도 없고 그럼요.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내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셔라.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정말 뭐 남편이 될 분을 만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런 지금 친구들도 뭐 친한 친구들 있으실 텐데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또 이혼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좀 조심은 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기도 하고 네.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맞아 내가 딸이 있었지 하면서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내 말이. 네, 뭐 20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네. 월세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아니죠. 매달 버는 돈을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열 받으니까 나도 배달 음식에 술 먹고 네. 그러니까 또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보고 막 비용은 줄어들질 않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막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무릎도 나가고 허리 골반도 안 좋고 퇴직금으로 재활을 맞춰도 40 가까운 나이에 300 이상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마침 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쉬실 생각인데 네. 그 쉬시면서 이제 다른 일자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는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뭐 왜 빌려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배신을 한 케이스라서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제는. 3천만 원을 못 모은 이유는 보험료와 배달 음식비다. 배달 음식보다 보험료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엄청 클 것 같은데. 진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점수만 되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애견 미용도 할 줄 알고 애견 간식도 잘 만들어가지고 관련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분은 누굴 돕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저 맞아. 꿈이 본인의 성향이. 꿈이.
어려운 독지가야. 사람과 동물 돕는 독지가가 됐을 때 누가 누굴 도와야지 지금 아, 나를 도와야지 어? 왜 동물을 도와주고 있어요 나를 도우세요 지금 우선 내 거부터 챙겨놓고 남을 돕는 네. 게 독지가입니다 천사가 실직합니다 아.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우선 내 거 챙기자 네. 자 자산이 1700만 원인데 청약 200만 원 그 저축성 종신보험이 1724 저게 뭐냐면 아버지를 부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쯤 그 친척이라는 분이 야 아버지가 이제 치매 증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 이제 더 아파지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네. 이거 나중에 저축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네. 근데 자산에서 제가 제외시킨 게 뭐냐면 저축이 아니에요 저게 아니에요? 왜요? 하, 종신보험이에요. 그냥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오는 종신보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특약들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게 네. 36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36만 원 중에 25만 원은 사망보험금 2천만 원 받기 위한. 아. 근데 몇 년을 내야 되냐면 20년을 내야 돼요. 20년을? 25만 원씩 20년을 내요? 1년 내면 300만 원이죠. 10년 내면 3천만 원이죠. 맞죠? 6천만 원 내는 거죠. 네. 근데 사망보험금 2천이 나와요.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무해지 환급형이 뭐예요? 중간에 깨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없어요? 거의 없는. 지금 1724만 원을 냈는데 아하. 해약하면 50몇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나온다고요? 대신에 이게 왜 저축이라고 속였냐 하면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중간에 깨면 저렇게 찔끔 주는 대신에 네. 보험료가 쌉니다. 싸요. 네. 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깨면은 한 절반밖에 못 받지만 그거에 비해서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가 한 15%에서 20% 싸요. 아. 그러니까 원래 보험이 10만 원이라면 이거는 한 7만 원 정도 수준. 아, 대신에 납입 기간 20년을 딱 채우면 그 원래 10만 원 내던 보험하고 똑같은 해약 환급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환급률이 확 올라가죠. 아,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채우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기까지 채우는데 36만 원 중에 25만 원 정도는 주계약이고 네. 나머지는 특약이라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 36만 원 들어가는 중에 10만 원은 버리는 돈이고 아. 나머지 25만 원만 그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그것도 20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20년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자산인데 너무 크죠. 그걸 어떻게 25만 원을 내라고 하냐 20년 동안. 이분이 근데 꾸역꾸역 이걸 내신 거 보면 정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약 물고 민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요거는 네, 이거는 네, 네, 완벽하게 속아서 가입했으니까 물론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3, 4년, 4년 지금 50회 냈으니까 5년 전에 가입한 거고 증거가 없긴 하지만 네.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을 때 그나마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시에 저걸 저렇게 속여서 파는 게 트렌드였어요.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알아요. 보호상으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민원을 넣어서 불완전 판매면은 저 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 그 과정에서는 해당 보험사와 설계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설계사가 그분인데 내 친척이네. 그분이 네. 물론 이제 연은 끊었지만 네. 인정을 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그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런 식으로 영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민원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아 이분 또 걸렸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믿져야 본전. 자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있고 아버지 거 500만 원 얻어준 거죠. 네. 그러면 우선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시면 네. 집을 뺐어요. 뺐어요? 저게 되게 단기 월세 있죠. 아, 네네. 500에 뭐 30, 40. 이거 빠진 거예요, 그러면? 네, 뺐다가 또 넣어야 되고 하니까 넣으실 생각도 또 지금 이제 나오실 때 된 것 같아요. 아, 병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아버지가 날 계속 찾아오고 이러면 사실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또 막, 미안하다 하고 또 막 그 드라마처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근데 그런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이분 사연을 봤을 땐 그걸 생각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자녀는 부양 의무자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양의 의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아니긴 하지만 부양을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래요? 딸이나 자녀한테 뭐가 날아가냐 하면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당신이 부양을 안 합니까? 라는 서류가 날아갑니다.
그럼 그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기분이 묘하죠.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거를 써야 돼요. 네. 써야 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쓰고 나서 끝나냐? 네. 실제로 부양을 안 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요? 저 부양 안 해요라고 했는데 매달 용돈 드려. 아. 생활비 내도 이러면 부양 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 어디까지 보냐면 이분의 통장도 다 들여다보고 이분이 의료 기록, 그러니까 병원을 가셨으면 그 병원비 누가 썼냐. 자녀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그러면 부양받는 거 맞네. 그건 맞죠. 네,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끊어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 이래저래 혜택도 받으실 텐데.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네. 제발 여기서는 끊으셔라. 저 그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습니다. 네.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네. 보험을 내주는 거는 어떻게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끊어버려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보험금 타는 이력 지급 이력을 조회해 보면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사회공동망에서 이제는 다 될 거예요. 네. 다 될 테니까 저런 것들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다 끊어야 된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끊고 그러면 아버지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면서 뭐 의료 혜택도 받고 뭐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요양원을 들어가시거나 이럴 때도 차라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아버지가 힘들어지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모든 걸 다 끊어야 된다. 제발. 그러면 이것도 날라가네요. 어쨌든 한 50만 원 받고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일단 민원 거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네, 해야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네. 최대한 받아내자. 신용사태가 좋아져가지고 대환을 한 게 7.7이네. 네. 이거 사연 주셨을 때가 5월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서 아. 최근에 대환해서 이제 7.7%로 갈아타서 네. 한숨 돌리는데 한숨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돈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축이 안 돼요. 보니까 식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분 식비. 보험료 88만 원.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아, 나는 지금 뒷골이만. 월세도 두 개 내고 있고. 네, 월세 45. 택시비는 아, 그러니까 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대요. 네. 뭔 일이 생겼으니까 잠시만요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뭔 일인지 봐드리고. 휴대폰 10만 원.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게 아버지 것도 포함돼 있어요. 휴대폰 안 사드렸더니 자꾸 옆에서 빌려가지고 전화를 그래. 하고 이러니까 안 드릴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 정말. 끊자 이번에 네. 끊으시죠. 네.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잘못하신 건 딱 하나 술값. 술값 뭐 이해됩니다 저는. 네, 이해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네. 비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이제 다른 걸로. 아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서로...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의 그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따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분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으니까 안 좋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뭐 차라리 뭐 그 조깅을 하든지 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무릎도 안 좋구나. 좋은 취미 뭐라도 하나 좀 찾아서라도. 저는 차라리 저 돈이 그렇게 지출을 하실 거라면 뭐 반려견이나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그럴 대상을 두시는 건 어떤가도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차라리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분은 어찌 보면은 고아의 느낌에다가 되게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 보여도 본인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건데 그런 거를 차라리 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줄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험료 이거 정리하면은 어쨌든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쓸모 없는. 다 정리하시고 실비보험 하나 정도만. 실비보험도 없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어요. 못 들었는데 보험료가 지금 많이 나가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병원 갈 일도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보험도 해약도 못 하고 이 많은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걸 해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데 네.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분 암테크예요 지금 친척분이 가입시켜 놓은 게 막 중복돼가지고 막 뇌출혈 발생하면 뭐 7천 8천 나오고 암도 지금 걸리면 8천만 원 나옵니다 인생 역전해요 안 걸리면 이게 뭐야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야지 되는 막 그런 거. 막 지금 병 걸리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개 중에 좋은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만 남겨놓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10만 원? 네. 10만 근데 원 이분이 또 당뇨도 있으니까 네, 네. 아예 다 없앨 수는 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1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빵빵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좋은 점인가? 다행이다. 아, 다행이네. 불행중 다행. 네,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살려서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으로
암 진단금 한 6천 정도 확보되고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굵직굵직한 질병에 뭐 입원에 수술비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그리고 차라리 저 보험료 아낀 거 70몇만 원으로 네. 그냥 그걸로 건강관리를 받으세요. 뭐 건강식품 네. 드시거나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시거나 네. 차라리 그걸 그렇죠. 나한테 좀 투자를 하셔라. 본인 등판하신 것 같은데요? 고양이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한 20시간 자기 때문에 고양이 정도는 키워볼 만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고기나 아니면 그런 게 부담되면 아 물고기도 괜찮긴 한데 저는 어릴 때 물고기 키웠는데 네. 아버지가 어떤 교감이 없더라고요. 얘는 너무 그냥 뻐끔뻐끔만 하고 그리고 그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식물인가 동물인가 이런 느낌으로 얘가 그때 그 붕어가 뭐 기억력이 삼철했나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얘가 한번 왔다가 돌아오면 절 처음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 계속 처음 보는 사람으로 아는 건가? 라는 생각에 되게 설레이겠다 걔는 이건 뭐야? 항상 여기 어디지? 이런 거잖아 여기 어디야? 막 이런 거죠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리할 부분이 많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무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감정 정리 네. 그냥 감정 정리를 하시고 나서 좀 그 감정을 다른 곳에 줄 때를 하나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일단은 이거는 뭐 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자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엔 혼자 아닙니다 네. 친구분들하고도 유대감도 좋으신 것 같고 전화통화상으로는 뭐 개인적인 선입견이었겠지만은 저는 어두우실 줄 알았어요. 아, 되게 밝으세요. 아, 또 밝으셔 또. 밝으셔. 네. 밝으신 거 보면 네. 되게 이제 주변하고도 잘 지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부터 뭐 네. 새로운 사람 뭐 남자를 만나든 여자 동성 친구를 만나든 그래요. 가족 같은 관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나이가 뭐 아직 젊으신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60대 새로운 아니시고. 가족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가족이라는 게 반드시 DNA가 섞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보험 싹 좀 최대한 정리하시고 정리. 내일 배움 카드 이제 발급하셨으니까 이걸로 지금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비상금도 조금 확보. 이건 그쵸. 뭐 자연스럽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험 해약하면 대출금도 어느 정도는 네. 갚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달 77만 원의 현금으로도 생기니까 갚아나가면서 저거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저가 이제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건 우회지환급형 보험 저것도 이제 제발 낸 걸 어느 정도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끔이라도 하면 요거를 그렇죠.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내가셔가지고 그런 197회 납 와 이런 것도 막 저건 240회 납이 완료인데 네. 거의 다 냈어요. 아. 답이 없습니다. 애매해요. 이거 지금이라도 깨야 돼요? 아니요, 저게 애매한 게 쓸모는 없어요. 사망보험금이 주고 뇌출혈 이미 다른 것에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만약에 그럼 저걸 깨면 네. 돈이 많이 나오냐? 안 나와요.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쉬울 수 있고 심지어 이번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또 깼다가 혹시나 그래도 입원했을 때 입원비 몇만 원이라도 나오는 거 안 나와버리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쟤는 다른 걸 정리했을 때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니까 네. 납입하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제 원금에 붙거든요 가까이 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지나서 해지할지 안 할지 우선순위는 좀 뒤로 밀어두고 어쨌든 뭐 소장님이 보험 정리 좀 도와주세요 네. 라고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은데 보험 해지하면 걱정이신데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거는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 있어요. 좋은 것들은 여기다 안 써놓은 거 엄청 많아 또 여기. 네. 네. 그렇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종교 쪽은 안 가시는 게 우선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동물이나 식물 쪽에 좀 한번 의지를 하면서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술도 끊으시고 하면서 천천히 좀 바뀌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 친척분하고 연 끊으신 것처럼 네. 끊으시고 끊으시는 게 오히려 아버님한테도 도움 더 될 더 거예요. 도움이 된다. 더 도움 될 거고 네. 오히려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이제 본인 등판하셔가지고 댓글 네. 자주 보시겠죠. 네.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다 해놓고 돈이 남으면 그때서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네. 인생이 또 바뀝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세요. 이 정도면 뭐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2등이 1등하는 건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네. 꼴등이 1등하면 이게 그렇죠. 정말 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의 바닥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진짜 바닥이에요. 이거는 뭐 발목 무릎도 아니고 분명히 바닥이에요. 오히려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